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런닝으로서 러닝에 관심 있고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런닝이어도 꼭 이거는 진짜 사야 하는 것 같다. 먼저 시작한 러닝으로서 추천하고 싶은 용품들을 소개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장비, 용품을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 용품은 진짜 꼭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중요도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바로 요 러닝 벨트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요 CP 러닝 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구멍이 송송 뚫려 있어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땀이 나거나 해도 금방 마르고 통기성이 좋아서 축축해지지 않고 얘가 탄성이 진짜 매우 좋아요. 그래서 바지 입듯이 입어서 이렇게 허리춤에 딱 차면 얘가 진짜 절대 흘러내리지 않고 이게 보면 이 안에가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두 겹으로.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딱 차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핸드폰, 그리고 에어팟 이런 걸 넣고 뛰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꼭 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러닝할 때 음악이 진짜 필수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뛰면은 얘가 엄청 덜컹덜컹 거려가지고 러닝에 방해가 되고 손에 들고 뛰면 계속 뛰다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어 쪽에 딱 매가지고 핸드폰을 넣어 놓으면 얘가 핸드폰이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지도 않고 몸에 딱 붙어가지고 핸드폰 무게 때문에 러닝에 방해되는 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어팟이랑 핸드폰을 이 러닝벨트에 딱 넣고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벨트는 러닝에 시작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1km를 뛰든 2km를 뛰든 그 키로수에 상관없이 정말 꼭 필요한 제품이라서 가장 먼저 소개드립니다. 저는 이 CEP 제품을 쓰고 있고 당근으로 45,000원에 싸게 구매했어요. 사이즈는 S 사이즈를 쓰고 있고 약간은 타이트하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바지를 27에서 28 사이를 입고 있는데 이 사이즈가 저한테는 딱 맞았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마도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미 가지고 계실 수도 있지만 바로 요 스포츠 브라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안다르 제품인데 꼭 안다르 제품을 추천하려고 이걸 가져온 거는 아니고요. 얘를 가져온 거는 러닝을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렇게 뛰잖아요. 그래서 스포츠 브라로 얘를 이렇게 딱 잡아주고 피팅되어야지 아프지 않고 뭐 적어도 한 30분 이상을 뛰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러닝을 할 때는 이 스포츠 브라가 정말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브라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굳이 비싼 거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안다르 뭐 잭시믹스인가? 그런 제품들 가면 행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원뿔원으로 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속옷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입고 한번 입고 한번꼭 빨아야 되는 그런 땀이 직방으로 흡수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스포츠 브라는 진짜 다다익선 많이 사놓을수록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같은 행사를 하실 때 많이 구매해 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애플워치입니다. 당연히 알고 계셨겠지만 저는 원래 이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 푸사오라고 부르는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굳이 애플워치를 차고 운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칼로리를 소모했고, 몇분 운동했고, 얼만큼 움직였고, 이런 거를 측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에 딱히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몇 킬로를 뛰었고, 그리고 얼만큼의 보폭으로 뛰었고, 케이던스는 어떻게 되고, 심박수는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런닝이 분들은, 내가 지금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내 페이스 조절이 안 돼요. 당연히 왜냐면 객관적 지표가 없으니까. 아, 이 정도 뛰면은 내가 좀 과하게 뛰고 있다. 이 정도 뛰면 나한테 적당하다. 이 기준이 없으니까 오버페이스를 하기도 쉽고, 금방 지치기 마련인데, 이 애플워치를 사용하게 되면은 심박수,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속도 페이스로 뛰고 있는지를 객관적 수치로 알수 있으니까, 그런 속도 조절을 하기도 좋고, 그리고 킬로수가 되게 정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키로수를 보면서 아 내가 좀 성장하고 있구나 더 뛰고 싶다 이런 성장 동기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경화면에 이렇게 나이키 러닝 앱을 배경화면에 깔아둬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내가 이번 달에 몇 키로 떴는지 이런 것도 뜨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속으로 뛰었는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도장 깨기 하듯이 매일 내가 몇 키로씩 어떻게 뛰고 있구나 이런 기록들을 쌓아가는 것도 참 재미고 특히 애플워치에 이 나이키 러닝 앱이라는 게 지원이 되는 앱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거의 웬만한 러너분들이 다 나이키 러닝 앱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애플워치를 되게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뭐 모든 운동을 시작할 때 운동복은 필수라서 다들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제가 F45를 시작하면서 이제 센터 안에 운동 구력이 오래되시고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고 몸이 저렇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분들을 보면 운동복을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잘 맞춰 입으시는 모습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원래 사실 이제 안다르에서 안다르나 뭐 잭시믹스 이런 제품들 행사하면은 하나둘 사서 그냥 입고 그랬었는데 그분들이 이 룰루레몬이라는 제품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제품인 건 알고 있었지만 가격대가 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 굳이 운동복에 저렇게까지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숏슬리브를 그냥 아 그래 이거 한번 이게 이제 7만 얼마였는데 속는셈 치고 하나는 한번 사보자 내가 입어봐보자 나 저거에 얼마나 좋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센터에서 운동 잘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다 이 룰루레몬을 입고 계시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같이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샀는데 얘가 스위프틀리라는 뭐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또 숭숭 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가 땀흡수가 진짜 잘 되고 그리고 소재가 진짜 좋아요. 엄청 부들부들해가지고 이게 되게 조심스럽지만 한번 이 제품을 입으니까 이제 다른 제품을 못 입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도 룰루레몬인데 얘는 이제 롱슬리브거든요. 한번 룰루레몬을 입으니까 이 제품 원단의 이 촉감과 땀도 잘 흡수해주고 냄새도 진짜 안 나요. 이런 모든 것들 룰루 진짜 가벼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 룰루레몬에 이렇게 한번 입으면 다른 거를 못 입는구나 그 역체감이라고 하죠. 역체감을 해버린 후로는 이 룰루레몬에 빠져가지고 그 후에 얘 그리고 이 롱슬리브 레깅스까지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제 운동복을 만약에 아 좀 이번에 한번 괜찮은 거 하나 사보고 싶은데 뭐 살까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룰루레몬 추천드립니다. 그냥 하나 정도만 한번 사서 입어보시면 왜 추천했는지 알겠다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요 러닝 모자입니다. 저도 당연히 이제 모자를 평소에도 좀 패션으로 쓰는 사람이라서 뭐 이미스 이런 면 모자들이 있는데 굳이 러닝 모자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메쉬 소재가 있고 이렇게 얇은 나일론 소재의 제품이 있어요. 러닝을 하다 보면 땀이 되게 많이 나고 특히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햇빛을 직방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자를 쓰지 않으면 정수리가 진짜 뜨겁고 얼굴이 익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야외 운동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감안은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광노화나 자외선에 의한 피부 다침? 피부가 이제 상하는 거는 그 다음은 이 무릎 보호대입니다. 제가 이제 러닝이로서 무릎 보호대는 내가 무슨 풀마라톤 뛰는 것도 아니고 하프마라톤 뛰는 것도 아니고 겨우 이제 2km, 3km 뛰고 이제 5km 뛰는데 이게 필요해? 너무 과하지 않나? 무슨 장비충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저도 안 샀어요. 이거 안 쓰고 무식하게 한 일주일 정도를 하루에 2km, 3km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자세를 코치님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뛰었잖아요. 무릎이 바로 아픈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게 무릎이라고 할게, 무릎뼈. 그럼 이 바깥쪽, 이 장경인대가 이어지는 쪽이 이제 러너분들이 자주 아프시는 부위래요. 당연히 이제 자세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이제 무릎이 한번 아프니까 다음에 이제 나는 러닝을 너무 뛰고 싶어. 나 지금 중독돼서 뛰고 싶은데 무릎은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는 바꿔야 되는데 내 자세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릎 보호대를 이렇게 띠 형태로 된 거를 추천받아가지고 사게 됐는데 플라시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걸 확실히 차고 뛰니까 이제 무릎이 아픈 상태일 때는 확실히 좀 덜 아프고 얘 이 앞에 부분이 이렇게 쿠션이 있어요. 두툼하죠? 이 쿠션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무릎 아랫부분, 얘가 이렇게 무릎이면 여기 무릎 아랫부분에 이렇게 대주는 거거든요. 슬개골에. 그러니까 이걸 뛰다 보면 이 쿠션 부분으로 이렇게 지면에 닿았을 때 충격이 흡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있으면 확실히 좀 무릎이 이제 초보 러너분들은 한 번쯤은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코스인데 그때 이제 이 무릎 보호대를 차면 좀 아파도 이걸 차고 뛸 수 있다. 그리고 무릎이 더 아파지는 걸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릎 보호대는 사게 되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무릎 보호대도 종류가 진짜 많은데 제가 이 띠 형태로 산 거는 그냥 얘는 이렇게 접어서 그냥 주머니에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강 가서도 뛰고 싶고 뭐 좀 더 멀리 어디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도 뛰고 싶고 이럴 때 얘가 휴대성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사게 됐고 얘는 나이키의 판텔라 제품이고 쿠팡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너무 좋아요. 하나 사놓으면 뽕을 뽑는 진짜 요즘은 맨날 차고 뛰기 때문에 뽕을 아주 제대로 뽑고 있는 제품입니다. 무릎 보호대를 하니까 확실히 덜 아팠어요. 플라시보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라도 어디. 그 다음 사실 얘네는 이제 러닝에 있어서 막 러닝 장비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은 사실 아니어서 조금 걱정이 됐긴 했지만 이제 러닝을 할 때 음악을 듣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에어팟을 필수로 이제 가지고 다녀서 얘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제 러닝을 할 때는 저는 이제 초보이기도 하고 위험해서 차도 있는 그런 보도에서는 뛰지 않습니다. 저는 청계천이나 한강에 그 러너들이 뛸 수 있는 그런 인도길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만 뛰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에어팟을 쓰고 이제 러닝을 할 때는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항상 끕니다. 그래서 주변음 허용 상태로 꼭 해놓고 에어팟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화 인지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지금 에어팟 프로 2인데 에어팟 프로 2에만 있는 기능인지 모르겠지만 대화 인지 기능이 있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음악 소리가 확 줄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랑 얘기하고 있다고 얘가 인지를 하고 음악 소리를 확 줄여서 대화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서 저는 이걸 쓰고 있고 이제 러닝을 더 하시는 분들은 골전도 이어폰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오픈형으로 된 제품도 쓰시던데 저는 아직 그 제품까지는 구매하지 않았고 에어팟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기도 되게 쬐끔해서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러닝벨트에 이렇게 넣고 뛰기도 괜찮아서 에어팟 프로 2세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선크림인데요. 이제 저는 피부 관리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야외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선크림은 진짜 필수예요. 근데 이제 선크림도 이렇게 짜서 쓰는 크림 타입이 있고 뭐 스프레이 타입이 있고 얘처럼 스틱 타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얘를 가져온 건데 얘는 이제 AHC사에 있는 선크림 스틱이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보송보송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막 하얘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보송보송. 전혀 끈적임이 없어요, 지금. 느껴지시려나? 그래서 특히 이제 얘가 이제 스틱 타입은 왁스 형태다 보니까 러닝은 이제 땀이 나잖아요. 근데 크림 타입이나 이런 거는 이제 좀 땀나고 하면 좀 같이 흘러내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스틱 타입은 왁스형이다 보니까 더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러닝을 하면서 땀이 좀 나도 상대적으로 더 잘 붙어 있는다. 이 선크림 제형이.
그래서 야외 활동 좀 야외에서 좀 30분 이상은 그래도 뛰면서 밖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스틱 제품이 확실히 더 피부 보호 그 지속력이 좋은 것 같고 얘가 또 보송한 제품이라 더 그런 것 같고 또 스틱형이라서 얘도 러닝벨트에 넣고 수시로 그냥 뛰고 중간에 이렇게 슥슥슥슥 덧발라주기 너무 편하거든요. 얘 진짜 뛰면서 덧발라주는 거 진짜 노상관 진짜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 선스틱 너무 추천드려요. 거의 끝을 달려가는데요. 그 다음은 이 선글라스입니다. 제가 얘도 아 진짜 러닝이한테는 필요 없는 제품. 절대 필요 없는 제품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절대 필수 제품이에요 얘는. 왜냐면 제가 집 바로 앞이 청계천이라서 청계천에서 자주 뛰는데 청계천도 무슨 물이 옆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아침에 이렇게 동쪽으로 뛰거나 이럴 때 진짜 햇빛이 아무리 러닝 모자를 썼다고 해도 그 위로 아래로 햇빛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몰라요. 처음엔 모르는데 진짜 한 20분 이상 뛰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눈앞이 약간 깜깜해지는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이건 경험해본 사람은 아는데 눈앞이 갑자기 확 밝기가 어두워지면서 눈앞에 이렇게 흐릿흐릿한 무슨 자국들이 보이고 아, 나 지금 눈이 대단히 아프다. 나 지금 눈이 대단히 피곤하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몸으로 체감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이거는 맨눈으로 뛸게 아니다. 야간이 아니라면. 아침 러닝은 필요 없겠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노. 아침에도 진짜 필수. 야간이 아니라면. 그래서 특히 이제 한강에서 뛰고 싶어 하는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필수. 그래서 얘를 쓰면 얘는 이제 스포츠다 보니까 이렇게 라운드 쉐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딱 쓰면 피부에 얼굴에 딱 밀착이 돼요. 그래서 얘를 아무리 쓰고 뛰고 뭐 머리 흔들고 난리를 쳐도 안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일반 선글라스 써도 되지만 얘를 쓰면 좋은 거는 러닝을 할때 백날 뛰고 멋이기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러닝을 하면서 쓰기 좋은 제품인 거죠. 그리고 이 귀쪽 끝부분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고무 재질로 돼 있어서 이렇게 쓰고 있을 때귀 뒤쪽 이렇게 얘가 닿는 부분이 아프지 않아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라운드 쉐입으로 해서 이 끝까지 지금 렌즈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 끝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 렌즈를 쓰고 볼수 있는 시야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 얘 말고도 진짜 리얼 스포츠 고글들 보면 엄청 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직 저는 런닝이라서 좀 그런 게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평상시에도 쓸수 있는 이런 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런닝이도 선글라스는 필수다. 근데 이 제품을 꼭 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선글라스가 필수라는 거고, 선글라스는 아무래도 사람마다 얼굴형이 달라서 러닝샵이 요즘 편의샵이 진짜 많대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둘 테니까 그런데 가서 이 제품 저 제품 써보시면서 내 얼굴에 맞는 선글라스 그리고 내가 이런 제품들이 나한테 편하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해보고 쓰고 막 얼굴 흔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진짜 흘러내리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손수건입니다. 손수건이 필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는 날씨가 조금 선선해져가지고 밖에서 뛰면 정말 대낮에 뛰는 거 아니라면은 막 땀이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는데 이 손수건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는 원래 좀 땀이 많이 나는 타입이에요. 특히 얼굴에 저는 땀이 나거든요. 근데 이 땀을 안 닦아주면 이 땀이 눈으로 들어가요, 막. 그래서 저는 이제 땀을 중간중간 닦아줘야 되는데 이 손수건이 없으면 뭘로 닦을 거죠? 이걸로 그냥 닦을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손수건을 필수라고 하는 거고 이 제품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손수건을 사라. 특히 왜냐면 땀이 나지 않아도 특히 낮에 이제 막 물가 이런 데서 뛰면은 아무리 모자를 써도 모자 이렇게 쓰고 있어도 이 옆으로 햇빛이 들어와요. 선글라스를 써도 이 옆으로 햇빛이 들어와. 그래서 얼굴 옆이 익어버릴 것 같아. 진짜 붉어져요. 그럴 때는 이렇게 손수건 어느 정도 접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두르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둘러요. 이러면 햇빛이 안 들어와. 햇빛을 차단할 수 있어요. 이 옆으로. 그래서 이 손수건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날씨에 뛰고 나서 가을에 되게 춥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레깅스 입잖아요.
그때 얘를 이렇게 접어서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가려서 이렇게 묶어주잖아요, 허리에. 그러면 엉덩이 보온도 되고 엉덩이도 가릴 수 있어서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차 없고 대중교통 타고 뭐 한강 러닝 가시는 분들한테는 손수건 이렇게 좀 큰 거 추천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 제품입니다. 바로 이 폼롤러인데요. 폼롤러 왜?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러닝을 하기 전으로 스트레칭이 진짜 필수예요. 제가 스트레칭을 대충 했다가 바로 무릎이 아파진 케이스라서 아프고 나서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크게 깨달은 사람인데, 러닝을 시작하기 전에는 저는 나가서 이렇게 좀 동적으로 이렇게 크게 막 무릎 돌리고 허리 돌리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돌아와서는 좀 정적으로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폼롤러로 이렇게 내가 오늘 많이 쓴 근육들이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폼롤러를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장경인대라고 해서 무릎이 바깥쪽이 아픈데, 그럴 때는 이 허벅지 옆면을 폼롤러로 이렇게 밀어주는 게 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손으로 하면 힘들잖아요. 이 손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폼롤러로 이렇게 밀어주면 잘 풀리고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폼롤러 제품을 추천드리고, 제가 쓰고 있는 거는 룰루레몬의 폼롤러고, 룰루레몬 폼롤러가 제가 느꼈을 때 좋은 거는 이렇게 타입이 두 개예요. 이 안에 하나 더 있어요, 쬐끄만 게. 그래서 이제 허벅지 같은 좀 큰 근육을 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끼워놓은 상태로 큰 사이즈를 쓰고요. 좀 허벅지 안쪽이나 종아리 이렇게 좀 얇은 데를 쓸 때는 이 안에 있는 쬐끄만한 폼롤러를 빼가지고 확실히 얇아지죠. 이 쬐끄만한 폼롤러를 사용해가지고 어깨 쪽이나 허리를 진짜 안 풀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 허리 뒤 여기 있죠? 여기가 다리를 쓰면서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기랑 무릎, 허벅지, 어깨, 그리고 팔, 여기도 이 쬐끄만한 폼롤러로 잘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룰루레몬 폼롤러는 무슨 하나인데 두 개인? 이런 신박한 제품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돌토돌 이런 음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뭔가 폼롤러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폼롤러가 워낙 다양해서 저도 다 써보진 않아서 이게 최고예요라고는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제가 써봤을 때 이 제품을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서 폼롤러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되 이 제품도 좋다라는 걸 한번 제안드리고자 가져왔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러닝이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들을 제안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혹시 추가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 추가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한에서 열심히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